사연을 함께할 가수를 공개합니다. 꿈을 위해 똘똘 뭉친 우정도시에 사는 아이돌. 에? 우정도시. 우정도시? NCT 드림입니다. 자, NCT 드림과 함께합니다. NCT 드림과 대결 펼치고 친구 특집에 발맞춰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 7월에 발매한 미니 3집 앨범의 수록곡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다 같이 NCT 드림은 베프, 탱구 원샷은 슬럼프. 으쌰! 어서 대답해 지금 뭐해 할 거 없으면 당장 나와 에이. 대충 미루고 날도 좋은데 너도 알잖아 거기로 와 Cause I'm into it, I'm into it 말 안 해도 통하는 넌 best friend I'm into it, be limitless 뭐라 해도 변함없는 best friend 지금 빨리 나와 멍 때려도 지루해 심심하니까 너나 빨리 나와 아직 출발 안 한 건 안다니까 어, 속도 좋아 자 아, 지금이에요 너무 잘 들리는데 써야 돼 써 또 노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 밀려 쌓여 아마 늦잠 잔 것 같아 자 쓰세요 쓰세요 자, 이거, 뭐, 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도 좀 화사 씨는 좀 그래도 좋아. 적은 것 같아요. 다 들은 부분 네. 저기 김동현 씨. 예. 손 들고 있는 건 고정인가요? 아직 좀 써야죠. 왜 시작부터 계속 들고 있어요? 예약. 혹시나 예약. 혹시나 예 눈길 한번 봐주시라고 해. 자 예약 김동현 예. 오픈. 처음에 뭐 너랑 하다가 갑자기 놓쳤다가 마지막에 다행히 감사하게. 아마 늦잠 잘 것 같아. 이건 다 썼을 거예요. 그죠? 동현이 형 드셨죠? 어, 쓱 드십니다. 아, 동현 씨도 있나 봅니다. 동현이 형 드셨어요. 근데 앞에가 예. 뭐 나 늦잠 잘 것 같은 뭐 다 들었을 텐데 앞에가 또 놀았다고 하면서 그렇지. 여기가 뭐가 쭉 있어요. 맞아요. 놀았다고요? 맞아. 놀았다고. 놀았다고. 맞아. 맞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 또 놀아. 알콩 물량. 그래. 알콩 물량? 나도. 페미스 붐 알콩. 어 돼요? 알콩 말은 안 되는데 막 또 너랑 알콩 뒤에 알콩 밀려 쌓여 알콩 밀려 쌓여 뭐 이러다가 아마 늦잠 잘 것 같아 또 너랑 알콩 위에 알콩 쌓여 빨간 그래 빨간 아마 저는 늦잠 잔 것 같아 아 잔 것 같아 아마 늦잠 잔 것 같아 또 노란 알콩 밀려 쌓여 아마 늦잠 잘 것 같아 아마 늦잠 잔 것 같아 또 너랑 알콩 위에 알콩 물렸어요 했는데 알콩 물렸어요? 동현이 형한테 혹시 알코인이란 게 있나요? 물었더니 알코인 있다고 알코인 써요. 아, 알코인이 맞네. 알코인 물렸어요. 코인을 물렸다고. 또 코인 얘기. 노랑 위에 알콩 그리고 빨강 위에 뭐 이렇게. 아, 뭐 자꾸 위에 뭐가 있네. 어, 뭐가 있어요? 저 위에가 뭐 위에라는 말이 무조건 나와. 빨간 알콩 위에. 알콩 위에. 나만 늦잠 잘 것 같아. 자, 아이콘 나옵니다. 새로운 단어 아이콘. 게임 얘긴가? 게임 얘긴가? 효지훈이 저거 나랑 비슷해요. 키 오픈. 또 너란 아이콘 위에 또 너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 위에 쌓여. 오, 두 번 나와요 아이콘이. 아이콘? 아이콘이네. 아이콘 밀려 쌓여. 또 너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 밀려 쌓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들 지금 다 만나봤죠. 자, 오늘의 주인공 절친 세 분의 바스를 공개하는데 먼저 무진 씨부터 갑니다. 자, 먼저 무진 씨부터 갑니다. 바스판 오픈. 근데 뭐 블라블라 알콜 밀렸어요 아마 늦잠 잔 것 같아 잔 것으로 들렸고 그 알콜로 들었어 아 알콜로? 근데 NCT 드림이 예. 그 미성년자 그룹인가요? 시작은 그래 지금은 다 지금 성인이 다 됐고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네 그러네 그래 그때도 잘 안 쓸 거야 아니 근데 남겨도 혹시 맞을 아, 네네. 한 글자라도 맞을 수도 있잖아 화사 갑니다 자 아까 뭐 집중력 있게 쓰는 모습 봤거든요 파스팟 오픈! 화사! 또 너랑 달콩 위에 알콩 앵앵앵이 아마 늦잠 잘 것 같아 오, 같아 근데 이 달콩, 아이콩 이런 거는 너무 정확하게 들렸었던 것 같아요 알콩? 알콩, 달콩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다 자, 문제는 이제 이준 씨인데요 띠디디 나오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뻥 터졌어요, 혼자 뻥 터졌어요 너무 심각해 아, 생각보다 안 들려가지고 어, 그래요?
오, 많이 적었네요. 오, 많이 적었네요. 너 나랑 알콩 위에 알콩달콩 하고 뭐 이런 느낌이야. 하고 뭐 이런 느낌이야. 하고 싶은 게 되게 긴만한데. 하고 지어서라도 지어서라도 쓰셨어야죠. 10에서 끝나면 어떡합니까? 10네요. 뭐 이 정도로 하겠. 노래 좋네요. 들은 거예요? 아, 전 노래가 좋아가지고 맞출 생각 안 하고. 아, 감상평인 거거든요. 아, 노래 좋네요. 근데 썼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노래 좋네요. 아, 자, 고요. 이제 1등. 아, 앞서 뭐 말씀드렸듯이 탱구가 지금 원샷 슬럼프인데, 자, 과연 원샷을 받을지 원샷 공개합니다. 대놓고 원샷. 보여주세요. 화사. 자, 보여주세요. 1등 누굽니까? 가장 많이 맞춘 멤버 보여주세요. 키입니다. 이야, 키입니다. 자, 우리 키 형사. 오, 야, 키입니다. 자, 우리 키 형사.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절친. 절친. 저기, 죄송한데 톤을 좀 올려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 입만 웃고 있죠, 둘 다. 예. 묘하게 어울린다. 이무진 청춘만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챙겨라, 동생 좀 챙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립니다. 먼저 베스트 프렌드 글자 수 공개할게요. 글자 수 오픈! 25글자. 어우, 짧아. 아, 이런 거 진짜.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 절친의 연락을 놓친 미안함을 담은 곡입니다.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부분 가사. 너도 알잖아 거기로 와. 항상 똑같아 똑같이 그랬듯이 전화 걸면 미리 약속할게. 자범 씨. 네. I'm seeing English 몇 개나 있습니까? English 두 개 있습니다. 어허. 아이콘 아이콘. 두 개 있습니다. 1등 키의 바스를 오픈합니다. 오, 글자 수 다 맞다. 에? 아. 모았구나, 모았구나. 그 맥락상. 네. 간다, 간다. 노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이 쌓인 게 연락 온 걸 못 받은. 노란색 아이콘. 노란 아이콘. 카톡 위에 메시지가 쌓이면 빨간색이 쌓여있는 게 우진 씨의 얘기인 거 같아요. 그래? 어디 숫자가 빨간색으로 떠? 어디 숫자가 빨간색으로 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깨톡이 두 개가 쌓여있으면 노란색 위에 이렇게 빨갛게 두 개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맞아, 맞아. 깨톡은 노란색이고 아~ 숫자는 빨간색으로 뜨잖아. 맞아요. 아, 부재중? 네. 이게 노란이야, 그러면? 자. 노란. 근데 이게 만약 두 번째 빨간 아이콘 위에 쌓여가 뭐야? 빨간 아이콘이 쌓여가 맞지 않나? 빨간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이 뭐 더 쌓여라든지 밀려. 아까 밀려도 있었잖아. 밀려 아니야? 밀려? 밀려. 근데 밀려 쌓여라고는 안 하니까. 위에. 우리 동엽 씨는 문자밖에 안 하셔가지고. 아, 그냥 아니, 해요 해요. 선배님 집에 비둘기가 자꾸 쌓인대요. 진짜 위급할 땐 봉화가 최고. 그게 최고야. 진짜 위급할 때. 그럼 그럼 통신망이 다 끊길 때는. 자, 이대로 뭐. 골드찬 정도 해볼까? 지금 이게 아, 골드찬 뭐 아예 안 쓰셔도 되고요. 물었을까? 이거 그냥. 근데 이거 이게 날릴 거야? 아, 이거 뭐야? 보시는 내가 먹여야 되니까 빨리. 골드찬 찍어서 하면 안 돼? 비싼 거 비싼 거니까. 다 왔는데 이거 뭐가 비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어떤 게? 다음 음식보다. 아, 고기가? 저기 죄송한데 비싼 거 맞추지 마시고 가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둘 중에 뭐가 비싼지는 정확하게 맞춰야 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그러면은 골드찬 꼴등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자, 동현 씨. 예? 느낌 와요? 누구 같아요? 아, 느낌 쎄해요. 아니, 이준 씨가 생각보다 많이 쓰였어요. 아, 그래요? 저기 골드. 아니, 네? 나도 골드. 아니, 나도 원샷. 골드. 아니, 나도 원샷. 아니야. 보여주세요. 뭐야? 누구야? 또동현. 또동현. 아. 오, 이준입니다. 이준. 이준입니다. 이준. 다행이다. 이준입니다. 다행이다. 이준 씨. 많이 쓰였는데. 다행이다. 이준 씨. 아니, 우리 준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이준 완전 꼴등. 공동도 아니고 완전 꼴등. 자, 이준 씨도 좀 많이 놀랬고요.
아, 또 들어도 모를 수도 있어. 완전 잘 들려. 아. 진짜 빨리. 꼴등 만드는 골드찬. 골드찬. 으쨔! 아, 아. 에이! 귀엽다, 이 지금이에요. 부터. 또 노란 알콩 위에 빨간 알콩 밀려 쌓여 아마 늦잠 잔 것 같아. 따랐다. 따랐다. 빨리 써, 빨리 써. 오 잠깐만, 빨리 써. 까먹었어, 잠깐만. 아니 안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나도 들었어. 와 알았다. 나도 들었어. 와 알았다. 우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밀려. 밀렸어요. 밀려서 쌓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그 밀려는 아닐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런가 보다. 밀렸네? 밀렸어요. 아무리 대답하지 마. 말해도 그냥 말해도 돼요. 아무리 대답하지 마. 말해도 그냥 말해도 돼요. 이거 들어야지. 말로 해도 돼. 예, 이준. 와, 그냥 진짜.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진짜 막자. 그러니까 나 알았다를 제가 너무 크게 해가지고 네. 소리 때문에 제가 까먹었는데? 저, 어떻게 잡으죠? 아, 근데 이거 위에랑 밑에는 무조건 맞고. 어, 해봐, 예. 해봐, 해봐. 중간. 빨간 아이, 빨간 아이. 코네 밀려 쌓이는 절대 아니에요. 아 어, 어? 절대 아니에요. 지우래요. 아 어, 절대 아니에요. 지우래요. 지우래요. 어 밀려 쌓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지우래요. 아니에요. 자 지우래요. 아니에요. 네. 또 노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 아 절대 아니에요. 지우래요. 어 밀려 쌓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지우래요. 아니에요. 왜 아니지? 또 노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이 뭐뭐 쌓여요. 근데 막 쌓이는 느낌이던데 말이. 왕창. 밀려가. 시작됐다. 보물에. 겁나 싸요. 열나 싸요. 그런 거 좀 약간 좀. 겁나 싸요라고? 그러니까 좀 왕창. 그러니까 약간 막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어, 또 아, 독특한 캐릭터인데 주인이. 따랐다. 어, 형수님 아, 죄송합니다. 소리 때문에 제가 까먹었는데. 심지어 다른 분들이 쓴 것도 아니라고 지우라고. 아, 진짜 그러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내 친구 화사가 아, 들었거든요. 자, 화사 씨 발표합니다.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아, 안돼. 화사 씨 발표합니다.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안돼, 잠깐만요. 그죠? 화사의 가스 오픈. 오. 밀려라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밀려 너무 밀려였어요. 근데 나 너무 밀렸어. 아예 밀렸던데. 이준 씨가 미음 리얼이 다 들렸어. 우리 준이가 아니래잖아. 아예 아니래잖아. 내 친구가 밀려래잖아. 근데 나도 아까 처음에 물렸어요. 그래. 밀렸어요. 비슷하지만 이준 씨가 아니라면 아니란 겁니다. 뭐 하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마구 이런 느낌이야. 마구. 마구 싸요. 마구 싸요. 마구 싸요. 밀려랑 마구는 너무 완전 다른데. 그럴 리 없네. 밀리는 저런 밑에 이유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무진 씨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무조건 밀려 싸요로 들렸어. 근데 이게 아 발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래요. 무조건. 근데 맥락상 밀려 쌓이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아 나 늦잠 잔 것 같아. 뭐가 밀려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구는 어딘가 쓰나요? 아, 마구 마구. 문세윤 씨가 친구니까 좀 해봐요. 변호를 좀 한다면. 어 준이가 너무 놀라운 게 1박 2일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야, 얘는 거기서 새는 바가 여기 또 새고 있네. 얘는 일대 다수랑 싸우는 멋지네. 민주답게 투표를 한번 해보죠, 그럼. 자, 밀려. 그럼 해보세요. 밀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 전원. 자, 아, 근데 많이 들을. 하나 둘 셋. 어 전원. 자, 아 근데 많이 들을. 망. 아 그 밀려 막자. 아 근데 많이 들을. 망 망나 손 들어보세요. 망나요? 뭐 마구. 마구. 두 분. 아 그 밀려가 반절이 의리가 있네. 두 분. 아 그 밀려가 반절이 의리가. 마구. 두 분. 아 그 밀려가 맞네. 겁나. 밀려가 맞네. 이거 소리가 절친이 된 거다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 자, 답은 밀려로 하죠. 네, 그렇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줄은 늦잠 잔 것 같아가 저는 무조건 확실하다 봅니다. 잔 것 같아. 네. 잘 것 같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보기도 전에 이 아이콘을 먼저 확인한 상태인 거죠. 쌓인 걸 보고 와, 나 늦잠 잤나 보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와 있다. 잔으로 갑니다. 잔으로 가요. 잔? 어, 이준 씨. 이준 씨를 정답존으로 모십니다. 그래. 예. 아. 여기서는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쓰신 대로. 마구로 쓰시는 거 아니야? 어, 까먹었다. 어, 이거 지워지.
알려줄 거예요. 아, 알려줄 거예요. 쓰시면 돼요. 잘 놀라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네. 저게 쉬워지니까 어, 저거 되게 쉬워지. 그대로 보고 살라 그랬는데. 아, 좀 밀려로 갈게요. 그래, 그래. 아, 좀 불안. 일단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작 전에 마지막 키의 표정이 지금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왜? 지금 이상한 거야. 아, 뭔가 지금 갸우뚱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네, 무지 씨도 그렇고. 어, 괜찮잖아. 딴 것보다 또가 너무 사실은 앞뒤가 없이 갑자기 또라는 게 좀 아, 있어서 그러니까 쌍디귿 발음이면 뜬이 그나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뜬?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본 핸드폰에 뜬 노란 아이콘 아 뜬 좀 일리가 있다. 또면은 항상 네. 항상 그러니까. 연락을 못하는 원래 그래요. 저게... 어? 그러니까 아. 원래 항상 밀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저처럼 아니, 진짜 나, 솔직히 그 1년 만에 연락한 게 뭐냐면 얘한테 문자잖아요. 두 달 만에 온 적도 있어 당연히. 근데 아니요. 그 전에 내용이 그대로 왔어. 근데 어. 진짜 이게 좀 원래 좀 연락이 좀 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맞아, 원래 맞아. 또 이래요. 저도 그래, 저도 그래요. 그래서 또가 맞다. 근데 이준 씨 또는 네. 너무 또였으니까 뜬 뭐 너무 또였어요. 너무 또였어요. 네. 너무 이게 아, 윗줄하고 밑에 줄은 너무 또 완전 이건 아, 이준은 정확히 또로 들었다. 아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100%. 야 100% 나왔어 100%. 밀려가 아닌 거는 몇 프로입니까? 아 이게 잠깐 반반이에요 사실 50-50. 아 밀려는 반반. 네 나머지는 진짜 틀리면 진짜 말이 안 돼요. 어 약간 고집 스멜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아 멋진 청년이라고 봅니다. 오늘 또 고집 특집 있거든요. 그때 꼭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싸워 갑니다. 불러 주세요. 또 노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 밀렸어요. 아마 늦잠 잔 것 같아. 어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단어에서 버벅대. 버퍼링이 오네. 고집있어 좋아. 라임이죠. 자 결과 봅니다. 결과 봅니다. 뭐 남자답게 앞쪽에 그냥 괜찮죠? 터져도 세게 터져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강도 올릴게요. 강도 저 강도가 있어. 자 갑니다. 강도 조심해 그 뚫린다 뚫려 뭘로. 얼굴이 뚫린다고? 아니 여기 박혀 있어 여기. 그리고 너무 셀 때는 고개가 뒤로 넘어가니까 좀 뒤를 받쳐 이렇게. 그 정도로 예능인데 그래도 뒤를 받쳐 이렇게. 아 예. 네. 자, 쓰리. 의자 뒤로. 투 원 결과. 아이고 아이고 내 동생. 아이고. 꽉 잡아야 돼. 뒷목 꽉 잡아야 돼. 결과. 오예. 오예. 지금 정답 떴을 때 준이 실망하는 표정이 밀려네. 조만간 진짜 황소고집 한번 특집해야 돼요. 아. 그래. 자 화면으로 정답 만나보시죠. 아, 저는 확인할 수 있어. 또 노란 아이콘 위에 빨간 아이콘 밀렸어요. 아마 늦잠 잔 것 같아. 야 누가 봐도 밀려야. 너무 밀려네. 너무 밀려야. 너무 밀려네요.